위트 TV. 안녕하세요. 약탈당하는 위트입니다. 여러분, 혹시 지금 골드가 빠져나가는 버그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? 저는 방금 약탈을 당하고 왔습니다. 주위 사람이 알려준 방법인데 이게 정말 되더라고요. 덕분에 제 골드는 1원을 찍었었습니다.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. 뿅. 일단 저에게는 99만 골드라는 은근 많은 골드가 모여 있습니다. 이제 사람을 불러보겠습니다. 다른 사람이 제 옆에서 공격을 한다면 제 골드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황금 칼 마법석을 장착한다면 저는 가만히 있지만 골드가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.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제 골드를 쏙쏙 빼내고 있는 것이죠. 그럼 여기서 고대의 지식을 껴준다면 2원씩 쭉쭉 빠져나갑니다. 내 돈. 이제 이 사람에게 계속 공격해보라고 합니다. 솔직히 팔 아플만해. 지원군들이 더 불러봅시다. 확실히 골드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. 어디 한번 영웅까지 만들어볼까요? 아니 이 문구 뭐야? 안녕하세요. 결국 추방당했습니다. 다시 들어와서 돈을 빼도록 하죠. 벌써 100원까지 왔습니다. 과연 돈이 마이너스가 될지 한번 봅시다. 아, 1원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네요. 근데 놀라운 점은 라이딩을 탔다가 내렸는데 다시 돈이 복구되었습니다. 게임방을 나가는 순간에도 복구가 되죠. 그래서 아까 강퇴당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돈을 깎아야 했습니다. 솔직히 돈 복구가 안 됐으면 좀 어이가 없었겠네요. 네, 이렇게 오늘은 버그로 약탈을 당해봤습니다. 강제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상관은 없네요.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라이딩 한번 탔는데 돈이 들어온 거 아닌가? 여러분은 이 버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그냥 재밌는 버그라고 생각됩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.